앞전 영상은 조선왕비 유일의 세제 빈출신으로 재위 기간 1위, 군부 28년, 세제빈 3년, 왕비 33년. 첫날 밤 소방 맞고 평생 사랑 한번 못 봤다 피를 토하며 죽어간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너무도 사랑받았던 영조의 첫사랑이자 효장세자의 어머니 정빈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왕후 상여 나갈 때는 상궁들과 시시덕거려 일이 지체되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정빈씨 때는 통곡을 합니다. 직접 쓴 제문을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놀라움과 슬픔에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이 제문과 아직 학계에서 풀지 못한 정빈씨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죠. 하나는 궁녀 신분은 어찌 연인군의 첩이 될 수 있었는지, 둘은 목호령의 고변대로 정말 독살 당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빈씨 치재문. 정빈씨의 사망 당시 왕세제였던 연인군은 이씨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직접 제문을 지었다. 주요 내용 일부입니다. 명부는 비록 남자와 여자지만 생각은 친구 사이여서 나의 맘 아는 자는 그대, 그대 맘 아는 자는 나였다. 두 아이 장성의 생모 묻는다면 내가 장차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비치니 오작을 도려내는 듯하다. 아침에는 나와 마주하고 얘기 나누었는데 저녁에는 병이 심하여 말하지 못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애통한 마음 없겠냐만 어찌 내가 오늘 당한 일과 같은 것이 있겠는가. 아, 완순한 성품과 우아한 기질을 가지고 양가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입궁하였다. 그대 뽑혀 들어왔을 때 나 또한 나이 어렸으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처신할 바가 규범과 법도가 있었으니 진실로 내가 남몰래 탐복한 바이다. 영혼이여 멀리 가지 않았으면 이 슬픈 정을 살펴다오.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온화한 말과 낭낭한 소리를 어느 날에 다시 듣고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낯빛을 어느 때에 다시 보겠는가. 영혼은 아느냐, 영혼은 아느냐. 아, 정말 구구절절 이 씨에 대한 사랑과 슬픔인데요. 평생 헌신하며 우더른에게도 잘하고 후궁들에게 투기하지 않고 그 자식들도 자유로서 대하며 내명부를 잘 다스렸던 정성왕후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생기면서 영조가 부인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제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빈이 씨는 기울어져가는 양인집에 태어나 8살의 궁궐에 들어왔고 동궁전 궁녀로 배치됩니다. 당시 세자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었고 연인군은 창덕궁 보경당에 태어나 세자가 아닌 곁가지 종친으로 치열했던 당파와 어머니 숙빈치 씨와 장희빈의 관계 속에서 대궐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죠. 다행이라면 이복형인 세자 경종과는 나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워낙 인정 많았던 세자이기에 6살 날의 동생을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연인군에게 대궐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외로운 곳이었죠. 그런데 동갑내기인 정빈 씨가 궁녀로 들어왔고 소꿉친구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왕실의 선택으로 2살 연상인 서종제의 딸 달성군부인 서 씨와 11살의 혼례를 올리는데 이가 바로 훗날 왕비에 오른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 씨죠. 신혼 시절부터 최악의 부부관계였고 평생 아이는 갖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첫날밤 소방 맞고 평생 부부관계 없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경종이 죽고 31살의 보위에 오른 이후로는 모르지만 신혼 시절 숙종과 어머니 숙빈치 씨의 배려로 대궐에서 8년 살았고 이후 사가에서 10년간 살았는데 부부관계 없었다. 특히 대궐에서 8년은 세자나 왕처럼 후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사명감과 숙종이나 숙빈치 씨의 바람도 있었기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단지 서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을 겁니다. 영주는 혼례 이후에도 성품이 곱고 배려심도 깊었던 첫사랑 정빈 씨를 계속 만났고 점점 더 성숙해가며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이 씨에게 빠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곁가지 왕자의 신분으론 궁녀를 취할 수 없음에 절망하며 힘들어했을 거고 인정 많았던 형님은 이 사실 모를 리 없었고 결국 동생에 의해 대궐 최고 결정권자인 아버지 숙종에게 간청을 했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도 최고 결정권자 의지만 있다면 예법이 아니라며 신하들의 반대는 있겠지만 가능하다 봅니다.
당시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하들의 반대는 제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비까지 교체하고 유학의 거두 송시열까지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첫째 며느리 세자빈 단이왕후 심씨나 둘째 며느리 정성왕후 모두 아이가 없었고 또 숙변치씨의 영향력도 있었기에 간청은 받아들였고 연인군은 이씨를 첩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유빈이씨 미스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씨는 1717년 숙종에게 최초로 손주를 안겨주는데 그 아이가 화옥옹주이고 둘째가 효장세자, 마지막 아이가 화순옹주이고 모두 사가에서 태어납니다. 불행하게도 화옥옹주는 생후 두 달 만에 죽고 효장세자는 10살에 죽고 화순옹주는 사랑했던 남편 김한신이 죽자 그 죽음을 슬퍼하며 곡기를 끊었고 아버지 영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바꾸지 않아 13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년 39세였습니다. 야사에는 사도세자가 김한신에게 바둑판을 던져 시름시름 앓다 죽었고 화순옹주가 세자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중록 기록을 봐도 해경유 홍씨도 사도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맞았다는데 당시 병이 깊었던 세자는 이러한 행동을 벌일 수 있었을 겁니다. 1721년 경종이 후사 없다는 이유로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이씨 또한 종업분 소원에 오르고 아들 효장세자와 화순옹주와 궁궐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28세의 젊은 나이에 정빈이 씨는 병사합니다. 그런데 1722년 3월 27일 남인의 서울 출신 목호룡이 노론 측에서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고 영모를 고변하는데 이 고변 중 정빈이 씨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소은이 씨가 병사한 게 아니라 독살당한 것이고 주도한 사람은 정성왕후 처조카 서덕수라 진술합니다. 1721년 6월 은자 300냥을 환관 장세상에게 약을 구입하게 했는데 약의 성능 시험해보고자 그해 11월 동궁의 주방 나인 이씨를 시켜 음식에 탔고 정빈이씨는 이 독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정말 독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독살이 아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근거를 들자면 첫 번째는 영조가 쓴 제문에서 이씨가 차기를 받고 본래에 들어와 살게 하였는데 궁중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장소이니 그대의 평소 마음에 맞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매번 스스로 두려워하여 갈수록 더욱 불안해하다. 끝내 깊은 병으로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실로 나의 탓이로다 했는데 제문에 이런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했을까요? 온순하고 권력력 없었던 정빈이 씨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남편과 원수처럼 대립했던 경종비 선의왕후와 옛 동궁전 친구들과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야 했는데 그녀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웠을 겁니다. 일개 궁녀로 살 줄 알았지 세자의 후궁이 되고 나아가 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독사를 주도했던 서덕수와 환관 장세상의 진술이 달랐고 장세상은 영조의 측근이었는데 영조가 사랑한 여인을 그렇게 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이씨는 10월에 대궐에 들어왔는데 시점도 맞지 않고 이전에 영조와 정성왕후 사이가 최악이어서 그 이유를 정빈이씨 때문이라 생각을 가졌던 서덕수가 정빈이씨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소론이 영조를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빈이씨 의문의 죽음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공부를 더하며 독살이란 증거가 나오면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영상을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1724년 영조는 경종이 병사하자 왕으로 등극하고 종업품 소은이었던 정빈이씨를 정사품 소원, 그 다음에 정일품 정빈으로 추증합니다. 1764년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 아들인 세손 이사는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후 정조로 즉위하며 양아버지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면서 진종의 어머니 정빈씨 또한 온희의 시호와 숙일원의 원호, 연우궁의 궁호가
추상됩니다. 칠궁은 국왕을 낳은 후궁들의 사당인데 청와대 옆 칠궁의 하나인 연호궁에 모셔졌고 무덤은 숙이론이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숙빈 최씨 옆에 장사를 지낸 것은 죽어서도 시어머니를 옆에서 모시겠다는 그녀의 바람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도 소령원과 숙이론은 무척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영조의 첫사랑 정빈 씨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정조를 다시금 설레게 했던 마지막 사랑 수빈 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